비가 올 때는 왜 파전이 땡길까요? 어쿠스틱 좀 알아듣는 자들의 기타 리버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 빗소리가 기름 지지는 소리랑 비슷해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 사운드로 미각.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청각의 미각화 약간 이런 식이 돼갖고 비 내리는 그 차차차차 이 소리가 그 기름 차차차차 이 소리랑 닮아 있어서 약간 그걸 듣고 뭔가 우리의 그 경험에서 무의식적으로 그게 땡기는 그런 효과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괜히 뭔가 비 오면은 막걸리에 파전 약간 이런 생각이 나는 게 결국엔 이제 그 뭔가 연상 작용을 통한 그런 것들이 아닌가. 그러면은 비 오면 짬뽕은 왜 땡길까요? 그건 그냥 먹는 거 좋아해서 땡. 그건 그냥 당신 문제인 것 같은데. 내 문제인가? 비가 안 와도 땡기잖아. 그러네요. 그냥 비가 오든 안 오든 그냥 잘 먹는 사람은 잘 먹는 거예요. 네, 이게 뭐 그런 얘기가 또 있고 뭐 또 튀김도 약간 그렇잖아요. 튀김 소리도 좀 비 오는 소리랑 비슷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전, 튀김 막 이런 것들이 약간 그럴 때 땡기는 게 그래서 그런가 봅니다. 아하. 또 뭐가 있을까요? 소리에 우리가 영향을 받아가고 무언가 하고 싶어지는 거. 네? 뭐가 있을까? 그런 거 없어요? 네? 귀를 막아도 그냥 다 먹고 싶지? 그렇죠. 귀마개를 하고도 먹을 수 있는. 네. 오늘은 금58을 할 건데 금58은 저희가 예전에 했어요. 근데 이게 가격이 지금이랑 좀 차이가 있는 게 보면 스펙 차이만 있는 게 아니고 픽업의 유무도 차이가 있었고 해서 쿼드웨이가 안 들어가 있었고 그때는 그리고 이번에는 쿼드웨이가 들어가고 피시맨 플렉스 블렌드가 올라가면서 가격이 한 20만원 이상 뛰었습니다. 그때 서슬퍼런 화살촉 이게 뭔가 약간 좀 뾰족하고 EQ 레인지가 좀 작은 느낌이었거든요. 좀 좁았어요. 그래서 저는 새끼손가락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뭔 의미냐면은 핑거 스타일에 적합한데 EQ 레인지가 작아서 손가락인데 새끼다. 그래서 새끼손가락 이렇게 들었었고요. 금58을 하긴 했는데 이건 나일론을 했었어요. 99만원 가격 동일하네요. 모던 어쿠스틱 클래식 저는 핑클 핑거 스타일 클래식 이렇게 해서 금58은 8585 점수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뭐 나머지 뭐 금P6, 뭐 금P8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애초에 조금 궤가 다른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여기서 뭐 점수를 굳이 설명을 드리진 않고요. 이렇게 5 모델들 중에서는 이렇게 기본 58과 그리고 58 나일론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어쿠스틱 58 해볼게요. 자, 금 골드 OC8 모델입니다. 정가 124만원, 할인가 99만원, 스펙 살펴볼게요. 전장 102cm, 무게는 2.09kg, 두께는 98mm, 구프렛 뒷뜰레는 75mm입니다. OM 바디죠. 오케스트라 모델, 쉐입에 상판은 토레파이드 솔리드 시트가 스프루스 마스터 그레이드 탑, 축구판에 솔리드 포페로, 소니컬리 인헨스드 UV 피니쉬가 유광 바디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4개는 광이 없습니다. 네, 월넛 레인포스트 마호가니 넥이 사용이 되어 있고 헤드머신은 디럭스 빈티지 골드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습니다. 너트는 본넛이고요. 너트 너비 43mm예요. 기존 모델은 45mm였는데 다시 약간 좁아졌습니다. 지판 에보니 스케일 길이 643mm. 프렛은 20프렛까지 있고요. 피시맨 플렉스 블렌드 프리앰프 그리고 에보니 브릿지와 에보니 핀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Yeah, 좋은데? 좋은 정도가 아닌데? 비싼 기타 소리 나. 그죠? 좋아. 그때는 EQ 레인지가 좀 좁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좁은 느낌 없이 엄청 착 열려 있어요. 네. 착 열려 있고 이게 그때 뽑기의 문제였나? 그게 쿼드웨이 하나 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어차피 차이 많이 나는데. 앰프는 지금 여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미지가 완전 달라졌는데요. 네.
소리 다른 게 뭐가 있나? 가격이 이만큼 올라온 이유가 있었나? 아 근데 소리 되게 좋습니다. 좋은데요? 네. 엄청 좋아요. 자,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엄청 깔끔하고 밝은 로즈우드 사운드 같아요. 어 맞아요. 네. 포페로고. 네 포페로잖아요. 네. 그렇게 막 진한 느낌은 아니기는 한데 마호가니 사운드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결이 더 느껴지는 맞아요. 사운드고 대신에 좀 밝고 라이트합니다. 이 앰프 사운드가 좀 궁금한데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확 올라간 느낌이잖아요. 사운드가 저 이제 가격이. 네. 가볼게요. 오. 야 얘. 잘 나왔는데? 와. 와, 밸런스 뭐야? 장난 아닌데? 아니 이거 지금 마이크랑 피에조 섞어 쓸 수 있는 거죠, 플렉스 블렌드. 네. 네. 와 마이크가 없어도 좋고 이게 뭐가 블렌드 하는 거지? 어 이게 마이크 블렌드네 지금 안 들어가 있죠? 어 완전히 다 빼볼게요 네 다 넣은 거 와 좋은데? 어 너무 깔끔하게 잘 잡혀 있는데요. 잘 잡혀 있어요. 네, 그 진짜. 마이크가 다 올려도 부담스럽지가 않은 게 기본적으로 바디통 자체가 그렇게 두껍지 않으니까 안에 있는 그 울림이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아서 와 이건 진짜 잘 나왔어요. 만들었는데요? 네, 사운드도 그렇고 이런 픽업과의 밸런스도 너무 좋고요. 네, 좀... 핑거 사운드 들어볼게요. 어 놀라운데요? 아니 뭔가 비싼 소리야. 그죠? 좋다. 전투력이 그때랑 완전 다른데? 다른 기타 같아요. 와 진짜 근데 좀 깜짝 놀랐어요. 네 좀 놀랐네요. 오히려 지금 금 시리즈 중에서 지금 거의 약간 세계관 최강을 넘보고 있는 그러니까. 그 정도 느낌이에요. 놀랐습니다. 이거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건 신스위맷. 신스위맷. 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거는 좋네요. 금 58. 아주 훌륭한 퀄리티를 보여준 기타였습니다. 자, 이거 명호씨부터 바로 한 줄 평드릴게요. 아, 이거 금 시리즈 중에서는 못 들어본 사운드인 것 같아요. 네네. 제일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현금보단 금이지? 라고 드리겠습니다. 현금보단 금이지? 아, 알겠습니다. 이 대사도 알면은 아니야. 근데 이 대사는 워낙에 인터넷에서 밈으로 많이 사용됐으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전투력이 강해져서 돌아온 이 위압감. 이제는 5-8이 돌아왔구나. 건우 아니 5-6이 돌아왔구나. 이제 건우가 알 정도면 많이 아시는 거야. 네. 이게 그 해바라기라는 영화의 그렇죠. 명대사죠. 네. 그래서 무언가 돌아왔구나 할 때 오태식이 돌아왔구나. 맞아요. 이거 거의 밈처럼 쓰는 그런 대사가 되었는데 정말 엄청나게 무서워져서 돌아온 느낌입니다. 완전 바뀐 것 같은데. 완전 네,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오태식이 돌아왔구나. 명은 나가 있어. 자, 그렇습니다. 스쿼드 돌려볼게요.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사운드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네, 명음씨 26점 나왔고요. 그리고 가성비는 16, 편의성 17, 디자인 13, 총점 72점입니다. 와, 70점이 넘게 나왔네요. 넣었어요. 오늘 유일합니다. 네, 저는 사운드 25,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4 해서 총점 70점 나왔습니다. 자, 평균 점수는 71점, 오늘 최고 점수입니다. 자, 70점이 넘는 기어가 나왔어요. 역시 한 100만원 언저리가 되니까 사운드가 좀 좋으면은 요 정도 포텐을 보여주네요. 자, 어쿠스틱 타임즈 오늘 처음으로 스쿼드 시스템을 돌려봤는데 기본적으로 50점대도 있었고요. 맞아요. 60점대 초반, 중반, 후반에다가 70점대까지 굉장히 고른 점수 분포가 오늘 나왔습니다. 자,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들께 스쿼드 시스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계속해서 그 합의점을 저희가 딱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 정도겠구나 여러분들이 인지하실 수 있게끔 그렇죠. 계속해서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그래서 아, 이거는 스쿼드로 꼭 한번 다시 들어보고 싶어요. 스쿼드로 점수 평가 한번 다시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싶은 기어들이 있으면은 밑에다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특집 준비할 때 참고해서 라인업 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 58 굉장히 높은 70점이 넘었다는 70점이 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